분은 뭐 자,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사실은 그 커플 되신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옛사랑 같은 느낌? 그렇죠. 아니 우리 저 다인 씨가 조건 씨에게 고발한 적이 있어요. 강성호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발리로 신혼여행이었나? 웨딩 뭐 촬영하러 이제 맨날 촬영 끝나고 바로 헤어지고 맨날 이렇게 뭐 반복을 하다가 발리에 갔는데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이제 맥주를 한 잔씩 했어요. 근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는데 정말 보기 드문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오히려 여자들이 더 쑥스러워하고 어, 왜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약간 반대로 얘가 너무 안 하니까 안 제가 하니까. 약간 좀 막 미쳐 돌아가는 이해를 막 노리게 되는 거야. 지금인가? 이때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때를 노려야 돼. 내가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매력이 없나?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렇게까지 또. 맞아요, 생각해. 아, 그래요. 순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진짜 리얼로 가더라고요. 리얼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론 우리 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스태프분들이 약간 좀 술이 많이 취했으면 조는 척을 하면서 막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취해가지고 약간 좀 아 이렇게 취한다 이랬는데 정말 손도 전혀 진짜 너무 화가 났다.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정말 자기 할 거고 무각인형인데 무각인형. 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건 씨 이게 사실은 남자가 네. 아까 저는 지금 다 멍석 깔아준 건데 변명이라면 변명 뭐 그러니까 일단 진짜 솔직히 너무 진짜 떨렸고요. 진짜 그때 당시는 너무 떨렸고. 그리고 아마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책임을 져야 되나?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몇 살이었어요? 아, 네. 제가 충분히 또 진짜 그건 또 뭔지 알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좀 5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이 오랜 시간을 견뎌서 난 데뷔를 했고 난 팀의 리더고 나 때문에 이게 또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결혼 발표를 근데 아무튼 내가 누나가 뭐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을 때 정말 뭐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떨리기도 했고 떨리지 네, 그게 어떤 행동이었다는 건 알았어요? 아 나를 약간 도발하는구나 라는 건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겠죠. 왜냐면 안 그랬으면 그게 툭 쳤겠지. 넘어올 때 툭 쳤겠죠. 되게 높게 치네. 많이 해봤다. 내가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 취했어. 이게 되게 진짜 잘하시네. 바로 해줘야 돼. 바로 쳐줘야 상대방도 의사를 압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 좀 이거 진짜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아, 그럼 이제는 어때요? 좀 스킨십 자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이제 어느덧 27 청년이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남친과 있지만, 이제 그 당시로 이제 상황극을 좀 한다면, 똑같이 간식을 이렇게 하면 지금은 혹시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이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조금만 한번 좀 기대해 보세요. 아니, 우결 상황이. 그렇죠, 우결 상황이. 그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자. 아우 왜 이렇게 싫었지? 누가 봐도 연기. 진짜 다행이지. 장성원 씨 아니었나요? 장성원 씨? 근데 예전에는 지금 어떻게 가만히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그냥 본인 행동했던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야 이렇게 감싸는 거 진짜. 아 그때.